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하천 범람지도와 도시 침수 위험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침수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인천의 한 저지대입니다. 배수시설이나 물길이 없어 이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 주변 공장시설과 체육공원, 주차장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부천의 한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굴포천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인데다 산업단지 대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불투수 지역이라 극한 강우가 내리면 좁은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들은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배수구를 정비하고 물막이판을 준비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우량이 지역 배수 용량을 초과할지 여부는 비가 내린 뒤에야 알 수 있어 미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심 침수 예측 지도 정보를 통해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우량과 유사시 침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위험 지도인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1100여 개 읍면동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 침수 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보면 도심에 많이 내린 비가 도심 배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침수 예상 지역은 어디인지 또 위험 피해는 얼만큼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예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행정당국의 대응도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침수 지도도 있고 또 실시간 강우도 기상청으로부터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강우에 대한 예측 그리고 홍수량에 대한 그리고 침수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를 먼저 그 복구를 하고 또 어디를 가장 먼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를 전국 지류 지천까지 확대하고 도심 지역 침수 예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위험지도 활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